우리 아이가 예전에 가입했던 어린이 잔여 보험이 있긴 한데 진단금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추가로 가입하자니 보험료는 부담되고 보호관님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 보장 한도는 낮은 것 같고 왠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여태 납입한 보험료는 돈이 아깝고 또 병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가입은 될지도 모르겠고 네, 저 보험왕이 그 느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에서 특판으로 15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플랜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어린이, 어른, 통합보험은 막론하고 최저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100만원만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더불어 보험료가 25,000원, no. 최저보험료가 아니고요. 만원, 얼마라고요? 만원만 가입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KB손해보험에서 15일까지만 최저보험료 만원만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15일까지만 판매가 되는데요. 지금은 12일이에요. 앞으로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금요일까지만 최저보험료 구성 없이 단돈 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며 저 보험왕이 30년나 90세 만기로 갱신형 아니에요. 비갱신형 플랜으로 기존에 있던 보험을 보완하고자 몇 가지 플랜 구성을 한번 짜보았습니다. 우선 암, 뇌, 심장질환 1,000만원 구성으로 싹쓸이 플랜이고요. 단돈 만 몇천원의 구성으로 갱신형도 아닌 비갱신형으로 아주 실속 있는 부분들로만 한도를 더 원하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가입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보험료는 연동이 돼서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보험료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KB손해보험의 만원의 행복플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성 20세 기준으로 30년나 90세 만기 설계를 해드렸고요. 이 모든 게 보험료가 단돈 13,064원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의무계약이죠. 3%부터 100%까지 기본계약이 100만원의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부터 100%까지 상해 후유장애 역시나 최저보험료 100만원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일반 상해사망 후유장애 역시 100만원. 그리고 암진단금이죠. 1,000만원, 유사암진단금 1,000만원, 뇌혈관진단금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1,000만원. 이 모든 게 30년나 90세 만기로 갱신형이 아니에요. 비갱신형으로 해서 13,064원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일단 추가적으로 가입을 원하는데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졌던 분이라면 비갱신형으로 아주 저렴하게 15일까지만 최저보험료 만원 이상만 구성하시면 가입이 되니까 천천천 싹쓸이 1,000만원 플랜으로 추가 구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보장 내용은 기존과 똑같고요. 보험료만 15,368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30세 여성도 동일하고요. 보장은 동일하게 구성이 되는데 보험료가 2,000원 더 올라간 17,881원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애 그 다음에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뇌혈관 1,0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원, 30년나 9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플랜은요. 뇌혈과 허혈성 진단금이 빠진 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고자 하신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야 되는 플랜이고요. 일단은 B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험료는 일단은 13,516원입니다. 보험료 자체가 매우 저렴하시죠? 일단은 의무적으로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100만원씩 구성이 되시고요. 암 진단금이 1,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은 1,000만원이고요. 거기다가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100만원,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가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상품이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5,000만원. 물론 이 상품은 모든 보험사가 10년 갱신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 어떤 보장인지 제가 그 전에 누누이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또한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도 100만원을 구성하시는 게 이 모든 게 모아서 13,516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 25세 여성 기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장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보험료는 16,286원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자, 30대도 여성분도 동일합니다. 보장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일단 19,63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2만원치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 2,000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1,000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100만원,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가 100만원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표정 항암 약물 치료비가 5,000만원, 단돈 보험료가 400원밖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구성하시고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가 100만원, 보험료는 2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모든 게 보험료가 30세 기준으로 19,630원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엑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좀 전에 가입서에서로 30나 90세 만기 암진단금, 내혈과 허혈성진단금, 천천천 플랜이죠. 천만원 싹쓸이 플랜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었는데요. 이제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은 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암진단금 천만원, 유사암진단금 천만원, 내혈과 허혈성진단금 천만원씩 천천천천 플랜인데요. 20세 기준으로는 13,064원이고요. 25세 기준으로는 15,368원, 30세 여성 기준으로는 17,881원밖에 이제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구성이 된다. 근데 이 모든 게 최저 보험료가 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되는 게 15일까지만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12일이면 13, 14, 15 당일까지 앞으로 72시간밖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기존에 가입됐던 보험료 일단 보장을 안 깨고 추가적으로 1-2만원 선으로 비갱신형으로 서브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제가 플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입을 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한 플랜인데요. 20세 기준으로 암진단금 2,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100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100만원, 그 다음 표정항암 약물 치료 허가비가 5,0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시고요.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가 100만원, 이 모든 게 단돈 13,516원으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25세 여성 기준으로는 16,286원, 30세 여성 기준으로는 19,63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암, 유사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시에 납입면제 혜택 충분히 보장을 받고자 하는 보험료가 단돈 2만원치 안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자, 다음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깨기가 싫다. 너무 충분히 좋은데 추가적으로 암진단금이나 아니면 뇌혈관이나 허혈성이나 아니면 그 외에 요즘에 독감이나 아니면 질병투수비가 많이 유행되잖아요. 자, 독감 복증 실속 없애는 플랜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최저보험료 만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벅스 그냥 아메리카노 두 잔 안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최저보험료 만원 플랜이 1월 15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 기본적인 플랜은요, 일단 일반 상해 후유장애가 10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상해 사망은 200만원, 그 15세 이상부터는 200만원이고요. 기존에는 상해 사망을 안 넣으셔도 가입이 가능하다. 질병 후유장애가 3%부터 100%까지가 5,000만원, 그리고 암진단금은 5,000만원, 유사암은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각각 3,000만원씩, 그리고 2대 질병은요, 5,0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시고, 상해 수두비가 100만원, 질병 수두비가 50만원, 그리고 112대 질병 수두비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시인 질병 1종부터 5종 종수두비가 1,000만원까지, 그리고 독감이죠. 독감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에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한 게 30년 갱신으로 보험료 얼마요? 단도 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좋기 때문에 일단은 비갱신 하시면은 10만원 이상 나오는데요. 일단은 30년 갱신으로 15일 전까지만 연락을 주시면 단돈 만원에 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5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단돈 만원의 행복, 일단은 기존 보험료가 일단 부담이 돼서 해약하기는 싫고 그렇다니 진단금이 좀 부족하고 좀 더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단돈 만원, 2만원으로 추가적으로 가입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설계서부터 상담,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한 방에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사후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